자, 세듀 원샷 세 교재 문법 어법편입니다. 1단원에서 문장의 구성 주요소, 가장 기본적인 독해를 위한 문법을 보는 부분이고,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들 그때그때 곱씹고 자 이렇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익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원이 아주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째깍째깍 이제 하루에 한두 단원 정도를 방송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금방 책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유닛 1 문장 구성 주요소라고 돼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자, S, V, 그 다음에 O, C 이렇게 표시하는데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문장 구성 주요소를 다른 말로 문장 성분이라 하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문장의 O 형식을 따질 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자, 그런데 우리는 또 뭐를 알아야 되느냐? 문장 성분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장 성분이 아닌 거는 부사는 문장 성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문장 성분이 아닙니다. 문장의 구성 요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없어도 된그 문장이 성립한다는 말입니다. 부사, 전치사, 명사 그리고 수식 구조 꾸며주는 거 있죠. 대표적으로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분사, 과거분사, 청부정사 이런 것들이 명사를 꾸미는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문장 성분이 아닌 거, 부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리고 수식 구조라는 거. 자, 이거 알면은 문장을 분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기서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문장에는 항상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본동사가 필요한데 본동사가 없는 즉 본동사 부재 문제가 주를 이룬다. 본동사를 분사 등의 형태로 변형해서 출제하므로 각각의 형식에 맞는 정답 요령을 숙지합니다. 자, 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이긴 합니다. 딱 봤을 때 동사가 있어야 되는 동사 자리에 동사가 아닌 거를 표시하는 다른 형태로 표시함으로써 문장 틀린 거를 파악하는 그런 유형이 많이 나옵니다. 동사 자리인데 동사가 아닌 형태로 표시한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주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문장 속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로 주요소, 문장 성분. 그 다음에 자, 문장 성분이 아닌 거를 종요소라고 표시를 하고 문장이 복잡해지고 길어지는 이유는 종요소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면은 이 종류의 약은 works가 동사죠. 효과가 있다. 주어 동사 very well 이게 종요소입니다. 부사에 해당되는 거거든. 효과가 있다. 동사를 꾸며주는 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 동사를 꾸며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부사입니다. 자, 주어의 정의는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오는 명사거든. 그래서 the flowers가 주어죠. 그다음에 동사 여기 나와 있죠. 자, 주어 동사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앞에 나오는 주어를 꾸미는 겁니다. 그 의자 옆에 있는 그 꽃들은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the dog barking. 자, 명사 다음에 ing는 무조건 꾸며주는 거죠. 개가 짖고 있다가 아닙니다. 시끄럽게 짖고 있는 그 개는 명사가 여기 나와 있죠. Should be trained.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자, 그럼 5번 같은 경우에 parents, 부모님들인데 tending to respond more quickly to an infant daughter's crisis. Crisis than an infant son's crisis. 지금 이 문장에 parents라는 주어가 나와 있고 이거를 받는 동사가 지금 없습니다. 끝에까지 봤을 때. 그러면 이 부분을 동사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야. Tend to 하면 성향이 있다. 부모들은 성향이 있습니다. 반응을 좀더 빠르게 하는. 자, 어린 유아. 자, 그러니까 여자아기의 울음소리에 반응을 빨리 합니다. 남자아이의 울음소리보다는. 됐죠? 이번에 그래머 포인트. 자, 이 단원의 유닛 1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가 명사, 문장의 형식 중이 형식, 5형식 문장의 보호로서 자, 형용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명사가 올수 있는데 시험에서는
형용사 부사들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make, keep, find 이렇게 나와 있는데 make 동사 있죠. 그 다음에 keep 동사, 그 다음에 find 이세 가지 다 하면은 목적어가 나왔을 때 자, 부사를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형용사로 들어간다라는 건데 목적 보호의 역할을 하는 오형식 구조를 이끄는 동사들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e made me 주어 동사 make 동사 나왔죠. 그다음에 목적어 나왔죠. happy가 맞을까? happily가 맞을까? happy가 맞습니다. 자, make 다음에 이게 적용되는 게 make, keep 그다음에 find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들어가는 거. 자, 이거 체크합니다. make 목적어 형용사 fill 이건 뭐야? 이거는 이형식 감각동사구만. 다른 겁니다. 위에 거랑. 이형식 감각동사 다음에는 이제 look. look이 무슨 뜻이더라? 보다 아니죠.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거. smell, taste, sound, feel. 다음에는 형용사 쓴다라는 거. 요거는 고등학교 때 나오진 않습니다. 중학교 때 많이 나왔던 거라서. 그 다음에 3번에 he laid a pen on a table. lay라는 동사. 이거 중요합니다. 이참에 또 확실하게 또 외우고 가기 바랍니다. 일단, 라이 레이링 눕다 자동사죠. 자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죠. 뭐뭐를 눕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어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변형이 라이 레이링이고 뭐뭐를 눕히다라는 게 레이 레이드 레이드입니다. 요거 레이 레이드 레이드 규칙 변화를 하는 거 뭐뭐를 놓다 뭐뭐를 눕히다 타동사 뭐뭐를 을을 들어가면 이게 타동사입니다. 목적어 필요한 동사가 타동사 목적어 필요 없는 거는 자동사입니다. 그리고 규칙 변화를 할 때, lie, lied, lied. 거짓말하다는 뜻으로도 똑같은 단어가 쓰이죠. 그 다음에, rise, rose 하면은 지가 일어나다, 솟아오르다라는 거고, raise는 뭐뭐를 올리다, 자, 뭐뭐를 들다, 기르다라는 타동사의 의미, 뭐뭐를, 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다음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4번도 유명한 거죠. make, think, find, believe, take는 감목적어 있을 취할 수 있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주어가 지나치게 긴 거, 주어가 지나치게 길때 우리는 가짜 주어 있을 내세우는 거거든. 그러면은 목적어도 마찬가지야. 목적어가 지나치게 길때 가짜 목적어 있을 쓰고 진짜 목적어를 있대시나 자, it to 감목적어, 진목적어 용법, 가주어, 진주어 용법하고 똑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감목적어 있을 받는 동사는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MBC FT라고 외우라 그랬죠. MBC FT. Make, Believe, Consider, Find, Think 동사는 감목적어 있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MBC FT 법칙입니다. 이거 꼭 필기를 해서 외우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MBC FT 법칙. Make, believe, consider, find, think 다음에는 감목적어 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적 보호로서 형용사, 자, 명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진목적어 to나 아니면 대자를 받습니다. 요거 MBC FT라는 거 감목적어 자, 잇을 취할 수 있는 동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give, send, tell, teach, show, lend, to 중학교 때 많이 외웠던 건데 이거는 더 이상 고등학교 문법에 나오지 않죠. 사형식 문장 전환하는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별표 치세요. allow라는 동사를 허락하다. 뜻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allow를 보는 순간 뒤에 to를 찾아야 됩니다. allow A to B 자, A to B 이렇게 구조로 간다라는 거야. 항상 자, 100%입니다. expect. A to B 예상하다. enable 가능하게 하다죠. enable, persuade 설득하다. A to B false는 무슨 뜻이다? false. 강요하다죠. enable 가능하게 하다. 이 동사들은 A to B 형태를 A to B 형태를 가진다라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이 자리에 사역 동사가 나오거나 지각 동사가 나오면 to가 사라지는 거죠. 뒤에 나오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법을 좀 바라봤는데, 다음 페이지에 어법에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라고 돼 있죠. 자, 이 페이지는 이따가 동영상이 끝나고 나면은 직접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번에 가로 안에 어법에 맞는 표현을 적절한 것은 일단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 유닛 2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일치라고 돼 있죠. 자, 수의 일치는 뭐냐면은 주어하고 동사가 딱 있을 때 주어 동사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자, 군더더기 수식 구조들에 의해서 길어질 때, 거리가 멀어질 때이 주어에 맞게 동사를 써주느냐를 따지는 거. 즉, 주어의 단수 복수를 일치시킨, 동사를 일치시킨다라는 이야기를 줄여가지고 수의 일치라고 하는 겁니다. 동사에, 자, 또 문제 중에서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는 경우에는 수일치와 시제를 확인합니다 라고 돼 있죠. 동사에 밑줄이 가 있을 때 동명사 부정사 대절이 주어인 경우에는 항상 단수 취급하고 상관 접속사 구문도 수일치와 관련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상관 접속사가 뭐냐?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not only 뭐 이런 것도 있죠. as well as 이런 것도 상관 접속사라 그래요. 자, 그래서 그래머 포인트에서 every 이치는 항상 단수 취급하고 one of 다음에 복수 명사 유명한 거죠. 그 다음에 단수 취급합니다. 복수 국가명 United States S를 갖죠. 네덜란드, 필리핀스 이런 것들 S로 끝나지만 고유명사기 때문에 단수 취급하고 학문명 Mathematics, 자, 뭐 AIDS 같은 디지털 병 이름 추상명사 등도 항상 단수 취급한다라고 돼 있죠. One of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니까 이거는 좀 단수 주어죠. 그래서 is로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 의문사도 주어가 될수 있습니다. 언제 내가 그 실험을 필요할지는 자, 단수로 받습니다. 동명사 주어도 마찬가지야. 단수로 받는다는 거. 다이어비트 하면 당뇨병이라는 것도 병 이름 S로 끝나지만은 단수 취급합니다. It이나 every 무조건 단수라 그랬죠. 그래서 last에 S가 들어갔는데, last가 이제 동사로서 무슨 뜻이냐면은 지속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속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자, 6번 같은 the historical tendency 쉼표쉼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있잖아. 문장의 중간에 독해를 하다가 중간에 쉼표쉼표 있는 거는 그냥 없다고 본다 그랬죠. 자, 그래서 바로 이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historical tendency라는 주어가 단수로 들어갔으니 여기서 is로 받는 거죠. 해석도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이번에 그래머 포인트 있죠. The plus 형용사 뭐뭐 하는 사람들 중학교 때 많이 했습니다. The rich 하면 rich people 복수 취급하겠죠. 당연히 복수 동사로 받는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 S 현재형에서 S 들어가고 주어가 복수일 때 자, 주어가 복수면 동사 S 안 들어가죠. A number of는 many하고 똑같은 거고 이거는 복수 취급하는 거 복수입니다. A number of는 자, 그러면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숫자라는 뜻으로서 뭐뭐의 숫자라는 뜻으로서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자, 유명한 거죠, 이거. 자, 그리고 부분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부분어. 부분 표시 of 다음에 명사, of 다음에 나오는 명사의 수에 따라 단수 복수가 결정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of 다음에 나오는 명사. of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단수면은 전체가 단수가 되고 of 다음에 명사가 복수가 되면은 전체가 복수가 된다라는 거야. 부분 표시라는 거는 숫자 1에 못 미치는 표현들, 즉 4분의 1. 자, 4분의 1이 주어로 나왔을 때 이거 단수로 볼 것이냐, 복수로 볼 것이냐라는 건데 of the cars is are red 빨간색이다라고 했을 때 자, 자동차들의 4분의 1이 빨간색이다. 당연히 이거는 아겠죠. 왜냐면은 of 다음에 나온 명사가 복수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4분의 1이 주어일 때 of the water is are left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거는 is로 받습니다. 왜냐면은 똑같은 4분의 1이 주어지만 of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복단수기 때문에 단수 취급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숫자 1에 못 미치는 표현들을 우리는
부분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분어. 자, 이 부분어에 해당되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분수가 있고, 그 다음에 퍼센트가 있죠. 1%, 2%. 자, 그리고 sum이 있고, 그 다음에 most.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부분어들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이거는 부분어의 단복수를 따지는 거고, two thirds of the earth. 자, 이것도 부분어죠. 그래서 of 다음에 명사가 단수니까 3분의 2의 지구가, 자, 단수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the main stadium as well as various gymnasium 해가지고 나오는데, 우리가 not only a 버들섭이 있죠.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 역시. a뿐만 아니라 B 역시라고 하죠. 그 다음에 B as well as A. A뿐만 아니라 B 역시. 같은 겁니다. 자, A뿐만 아니라 B 역시라고 할 때, 또, as well as로 문장을 바꿨을 때는 순서가 바뀐다는 거야. B as well as A고. 이거를 주어를 뭐로 보느냐. 뒤에 글 주어로 봅니다. 이거. B를 주어로 봐야 돼. 이거 문장의 제일 앞에 나왔을 때는. 그 다음에 not A, but B 있죠. not A, but B 무슨 뜻이다? 위에 거 틀립니다. not only A하고 틀립니다. A가 아니라 B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주어를 뭐로 보느냐? 자, 주어를 뭐로 보느냐? 뒤에 게 주어입니다. 뒤에 게 문장이 제일 앞에 나왔을 때, 자, 이것마저 말고도 이제 either A or B죠. 자, 이것도 주어를, B를 주어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neither A nor B 있죠. 이것도 뒤에 게다 주어입니다, 항상. 자, 그래서 as well as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뒤에 게 주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문법 설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거를 이제 2강까지 해서 문제를 다 풀기 바랍니다. 15쪽까지. 아니야, 이렇게 합시다. 15쪽까지는 과제로 다 풀어오세요. 15쪽까지. 과제로 다 풀어오고, 그 다음에 쌤이 또 새로 준 독해 자료 있죠? 그거를 자,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동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